제 노래 뭐 아시는 거 몇 개만 좀 얘기해 주세요.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. 좌회전이 아닌데 뭐더라? 뭐지? 아 뭐지?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. 제가 오늘의 사실 야심찬 페어링은 이겁니다. 보통 이제 어류하고 레드하고 많이 안 먹잖아요. 그렇지. 근데 아, 레드가 들어오네. 어류하고 레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다른 거 그래. 이거 자격증 따더니 다르네. 어? 아닙니다. 피노누아 들어보셨습니까? 피노키오나는데 피노누아는. 아, 피노누아는 사실 품종이에요. 아. 왜? 까베르네 소비뇽. 아, 그렇죠. 그건 알죠. 소비뇽 블랑 이런 거 들어보셨죠? 그런 것처럼 이제 피노누아라는 품종으로 만든 와인인데 부르고니 피노누아를 준비했고 왜냐면 좀 경험해드리고 싶어서. 그리고 너무 중요한 오늘 페어링의 포인트는 어류하고 어울린다는 거. 아 이게 한번 드셔보세요. 근데 진짜 네가 말한 대로 네. 되게 그러니까 텁텁함이 없이 굉장히 부드럽고 음식을 먹을 때 사실 그 음식이 안 어울리고 그냥 그 와인만 먹어야만 맛있는 느낌이 있잖아. 네네네. 근데 이거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어, 그런 느낌이 좀 드나요? 어, 그럼 한번 시도해보시죠. 그럼 해볼게. 어? 삼치 아니야? 삼치 아니에요.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. 어. 레드와 어류를 먹을 때는 참치회나 아, 참치. 와인 색깔이 좀 비슷한 결로 가면은 어? 그 느낌이 좀 덜할 수 있다. 아 그래? 참치하고 보면? 한번 드셔보십시오. 어. 아 진짜 좋다. 진짜 괜찮아요? 진짜로? 진짜 좋아.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. 너무 좋아. 저는 그 호스트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등쌀하고 피노를 같이 먹었을 때는 약간 비릿함이 올라왔거든요. 아 왜 난 너무 좋지? 아니 원래 술이라는 건 네. 사람이 최고의 안주입니다. 아니 그런 감정적인 피드백 말고 제발 진실로 좀 해주세요. 아니 진짜로. 아니 정원애랑 함께 먹는데 뭐 네. 정말 쓰레기를 먹더라도 맛없겠습니까? 아니 요새 방송 엄청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. 많이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차차차 한 거랑 뭐 도저브 좀 나왔던 거 요새. 저는 요새 얼굴만 봐도 웃긴 사람이 딱 두 명 있는데 동현이 형, 김동현이 형 대표님이거든요. 너무 웃기고 요새 방송을 너무 잘하는데. 아, 그래. 방송이 재밌어요? 아, 그 얘기는 하더라고. 평소에 원래 이렇게 방송에 대한 욕심 좀 있으셨잖아요. 너 알겠지만 마이너스가 그런 거에 굉장히 냉정한 애잖아. 아 우리 민호 형 마이너스가 네. 그러더라고. 형 솔직히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형이 방송에 나올 때 제일 재밌다고. 진짜 예능인으로서의 자기는 너무 팬이라고. 맞아 나한테. 맞아. 그런데 저에 대해서 한혜나 마이너스처럼 아는 친구들은 재미가 있겠죠. 네. 그렇지만 뭐 많은 분들은 재미가 없을 겁니다. 굉장히 비호감이고 그렇지만 저 알고 보면 괜찮은 남자예요. 안현모가 괜히 저랑 결혼했겠어요? 제 네. 와이프랑 저랑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으니까 저희 집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뭐 어느 정도 얼큰해졌으니 얘기하지만 내년 2월 말까지죠? 아, 제기야? 어. 아니 근데 나는 그건 있어. 진짜 나보다 더 잘해줄 수 있는 너무 완벽한 데가 있다면 네. 너를 보내줄 수도 있어. 아. 근데 그런 데 없어! 아, 그걸 알아. 내가 알아.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한 회사에 너무 오랫동안 우물한 개구리처럼 있는 건 아닌가? 라는 생각이... 브랜뉴의 보아, 브랜뉴의 테디. 그게 누구라고 생각할까요, 여러분? 브랜뉴의 보아, 브랜뉴의 테디처럼 제가 대우받을 수 있다면은 기꺼이 남겠죠. 내가 요즘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. 동진이한테 뭐 재계약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했다는 너 알겠지만 이바다 비밀 없다. 대표님 귀에 다 들어와. 아 근데 나도 참 웃긴 게 11년 동안 같이 있는 동안 회사를 위해서 내가 정말 힘써야지라기보다는 우리 대표님 혹은 회사 사람들에게 눈에 띄어야겠다라는 마음이 항상 컸었거든요. 옛날에 그랬지. 어. 근데 좀 또 시간이 지나고 회사 안에서 선배의 자리가, 선배의 자리가 되고 뭐 이러면서 우리 후배 뮤지션들을 또 만나게 되더라고요. 옛날에 버벌젠트나 뭐 피타입이나 마이너스가 제가 도움받았던 것처럼, 그랬던 것처럼. 제가 그래서 도움만 받고 이렇게 컸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걸 좀 대물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목이 잡았어.
모기야 모기. 아 이거 우리에서 노래 아니니까 넘어가자. 어떤 회사 노래인가요? 아 이거 라임뮤직에 콜라라는 팀이 있었단 말이야. 좋은 노래니까요.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. 안에 유기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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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임 말고 라이프입니다. 라이프. 아 죄송합니다. 네. 제 노래 뭐 아시는 거 몇 개만 좀 얘기해 주세요. 아. 갑자기 생각이 안 나. 에이. 아, 진짜 미쳤나 봐. 좌회전이 아닌데 뭐더라? 뭐지? 아, 뭐지? 아, 저 제목이 생각이 안 나. 아, 제목만 딱 떠오르면 내가 지금 그걸 할 수 있는데. 나 공교롭게도 너무 재계약 얘기 하다가 떠오른 얘기 나오니까 좀 속상하게. 이 코너 안에 또 있네. 따당. 따당이라니요. 아, 따당 나왔네. 소름, 나 진짜 소름이 돋네. 공식 질문 말고 이제 무슨 코너야, 이게. 제가 그 화장실 가는 동안 이제 뭐 제작진 분들이 뭐 편한 질문들을 하는 또 타임이 있어요. 아 화장실 타임. 화장실 타임. 타타타타 타임. 제작진들 진짜 좋아하신다. 이게 있어야지. 그냥 다녀온 게 있는데요. 다녀오겠습니다. 이러면 뭐 얼마나 재미없어. 말고 화장실 타임. 타타타타 타임. 어 어디 갔어? 예 질문해 주시죠.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한테 좋은 제안을 준다면 나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분이 나한테 좋은 조건 제시하니까 그게 좋겠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또 아직까지 그 자신이 있는 건 저보다 잘해주기는 쉽지 않아요. 사실은 딱 본세가 아 우리 한해 딱 본세가 재계약 느낌이던데요? 이게 한해 없을 때 한해 얘긴데 내가 어차피 편집본을 다 보잖아요. 야, 너무 이게 웃긴 건데 사실. 근데 이때 사람들이 은근 또 그렇게 또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. 아 근데 그건 있어. 네. 내가 한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네가 내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보면 민우 형들한테 실제 보니 우리가 관계가 시작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. 네가 물론 재능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만 그런 재능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는 나도 노력했잖아. 근데 이게 내가 챙겨야 될 사람이 아니게 되는 순간 본의 아니게 남이 되거든. 네. 내가 너랑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가 않아. 이런 얘기 아니 뭐 여기 유튜브니까 진짜 그러고 싶지 않아? 제가 뭐 여기서 드는 감상이 그 수인씨 형이랑 많이 멀어지셨나요? 아 윙스가? 느닷없이? 함께 있을 때보다 멀어졌지. 아 이건 뭐 사실이야. 함께 있을 때보다 멀어졌지만 내 마음속에선 진짜로 윙스를 항상 응원하고 제가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 거에 되게 큰 뿌듯함을 느껴. 저도 제가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막 많은 풍파, 많은 시련들을 겪고 저 나름대로의 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아 정말 우리 라이머 형 같은 사람은 없다라는 걸 제가 진짜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. 근데 용진이한테 왜 그런 걸 물어봤어? 용진이 형한테 가볍게 물어본 게 그렇게 세워나갈 줄이야. 우리 용진이 형. 왜 내 귀에 들어왔어? 네, 정말. 우리 대표님만 한 사람이 없다는 걸 최근에 정말 많이 느끼고 표현이 서툴다라는 핑계로 잘 못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좀 많이 들었어요. 아, 그래. 그래서 오늘 약간 의미 있는 좀 선물을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아, 그래. 아, 네. 야, 그래, 되는데. 제가 와인 하나 준비했는데요. 샤또 오브리옹이라는 와인이고요. 아, 샤또 5대 샤또 뭐 이런 거야, 이게? 네, 5대 샤또입니다, 여러분. 아, 진짜로? 제가 와. 직접 어제 구입을 했고요. 이런... 야, 이거 막 몇 백만 원 하고 이런 거 아니야? 아, 당연히 넘어가죠. 아, 왜 그래? 계약금을 얼마나 받으려고 이래? 또 의미가 있는 게 우리 브랜드 뮤직이 2011년도에 시작을 했잖아요. 맞아. 그래서 제가 2011 빈티지로 준비를 했어요. 아, 진짜 이 소름 그냥 같이 먹자. 아, 네네. 저야 좋죠. 마지막 잔을 앞두고 나서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좀 계십니까?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오늘 진심으로 즐거웠고 제가 뭐 확신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 여기서 좀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여기서 봐주세요. 띠리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아 이걸 떠나서 정한의 이름을 걸고 이런 컨텐츠를 해도 이렇게 많은 구독자분들이 봐주시고 사랑을 해주시는 단계가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행복하고 저한테는. 근데 그 컨텐츠에 심지어 제가 나와서
함께 하늘이랑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와인 마실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했고 와인 조만 해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네. 정한에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이거 마지막 이렇게 네. 우리 옛 스타일은 이것도 러브샷이거든. 내가 제일 괴로워하는 스타일. 자, 위하여! 위하여? 아, 위하여. 하나 형 측의 압박! 자.